두 번째 에피소드는 탄젠트 레이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이제 라이트 트라이앵글이 있어요. 라이트 직각은 C죠. 앵글 C가 직각입니다. 이때 직각이 아닌 다른 두 각은 A와 B죠. 이때 A와 B는 어쨌거나 90도보다는 작은 각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큐트 앵글이 됩니다. 90도보다 큰 각은 obtuse, 그죠? 적으면은 acute, 직각이면은 right angle이라고 불렀었죠. 이때 상당히 재미있는 용어를 일단 우리가 정해야 되는데, 이 각 앵글 A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마주 보고 있는 이 녀석, 이 사이드를 우리가 opposite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hypotenuse였죠, 그죠? 그리고 이 앵글 A와 접해 있는 사이드를 adjacent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adjacent, opposite, hypotenuse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right triangle에서 두 개의 leg, 이 녀석과 이 녀석은 각기 adjacent가 되라고 부르거나 opposite라고 불러요. 왜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지는 이름을 붙일 때는 이 누군가가 이름을 붙일 때는 그 이름을 부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름을 붙인 거죠. 이름을 부를 필요가 있어요. 왜 부르는지를 이제 곧 살펴볼 겁니다. 마찬가지로 앵글 B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얘가 opposite이 되고 얘가 adjacent가 되죠. 그렇죠? 얘는 여전히 hypotenuse입니다. hypotenuse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similar triangle사에서 이 삼각형을 우리가 right triangle을 C와 E, 이 하이파테뉴스에다가 임의의 두 점을 찍어봐요. 이렇게 C하고 E하고. 그런 다음에 직각으로 이렇게 내리는 거죠. B와 D 각각. 그죠? 하나의 그러니까 큰 삼각형 A, G, F 혹은 A, F, G를 이렇게 나눴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삼각형 A, B, C가 있어요. A, B, C가 있는데 이걸 밑변도 늘리고 그리고 하이파테뉴스도 늘려가지고 또 다른 삼각형 ADE도 만들고 또 늘려서 AFG라고 하는 삼각형을 만들었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럴 때 사이드, 그러니까 라인 세그먼트 AB의 길이, 줄여서 AB가 되겠죠. AB의 길이, AB분의 라인 세그먼트 BC의 길이, 줄여서 그냥 BC는 AD분의 DE이고 이걸 AF분의 FG가 된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보면은 삼각형 ABC와 ADE를 보면은 일단 각은 하나는 같죠. 이거랑 각이 같잖아요. 그죠? 둘 다 직각이니까. 그리고 이 각도 같죠. 앵글 A. ABC 삼각형 ABC의 각 A와 ADE의 각 A는 같은 각이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각 C와 각 E도 같죠. 뿐만 아니라 이 라인 세그먼트 BC와 라인 세그먼트 DE는 서로 평행하잖아요. 그죠? 평행하니까 이 각과 이 각은 같을 수밖에 없죠. 같은 사이드에 있으니까. 그죠? 그럼 각 삼각형의 각이 네 각, 그러니까 안에 있는 각 세 개가 같으면은 요구의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서로 시밀러, 닮은 꼴 삼각형이고, 따라서 이 뭐예요? 하이파트뉴스와 둘의 비율은 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삼각형 ABC와 삼각형 ADE는 같은 삼각형을 다른 거리에서 본 것과 같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삼각형 ADE가 벽면에 그려져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우리가 마주보고 있는 벽에다 삼각형 ADE를 그렸어요. 그런데 그 벽면과 나 사이의 거리는 5m입니다. 5m 떨어져서 보니까 삼각형이 ADE로 보인 거예요. 이 정도 크기로. 그런데 그 삼각형 앞으로 다가갔어요. 2m 앞으로. 그러면 삼각형이 크게 보이겠죠? 그 크게 보이는 모습이 AFG입니다. 그
그렇죠? 반대로 이번에는 삼각형 AD1을 보고 있던 거리 5m에서 좀 더 멀어졌어요. 8m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보면은 삼각형이 작아 보이겠죠? 그 작아 보이는 삼각형이 ABC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부의 각 세 개가 동일한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이다? 같은 삼각형을, 그죠? 크기가 크든 적든 간에 그 삼각형은 하나의 삼각형을 멀리서 본 모습이거나 가까이서 본 모습일 뿐 하나의 같은 삼각형이라는 거죠. 그걸 이제 시뮬러 트라이앵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되나요? 따라서 이 사이드 AB 대 BC 대 AC의 비율은 가까이서 보나 멀리서 보나 항상 일정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것을 이제 표현한 것이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BA분의 CB는 DA분의 ED는 FA분의 GF가 되는 거죠. 그죠? 그것이 이 식입니다. 근데 우리가 AB라고 하는 것은 A 관점에서는, 앵글 A 관점에서는 AB는 뭐죠? Adjacent side죠. 그죠? 그리고 이 CB는 opposite side이고. 그렇죠? 그래서 요 녀석과 요 녀석, 요 녀석은 다 같이 length of adjacent, 그리고 length of side opposite, angle A에 되는 겁니다. 이 값은 항상 일정할 수밖에 없죠. 그죠? 가까이서 보나 멀리서 보나 이 비율이 달라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을 우리가 tangent of the angle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tangent는 뭐냐니까, 요거, tangent A라고 하는 것은 각도 A 관점에서 adjacent segment line, 라인이죠? 분의 opposite side예요. 그죠? 그러니까 B분의 A가 되는 거죠. 라인 세그먼트 AC분의 BC가 되는 거. 그죠? B분의 A라고 표현합니다. Adjacent 분의 opposite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tangent ratio를 이제 계산기를 써서도 오래 스파를 찾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tangent A를 구해봐라 하면은 1분의 이 BC가 되겠죠. BC는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피타고리안의 시어림을 이용해서 어떻게 찾았나요? 1제곱분의 이 모르는 것, 이것의 제곱을 합치면은 2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이 녀석 가운데 있는 이 라인의 길이는 루트 3이 됩니다. 그럼 탄젠트 A는 1분의 루트 3, 따라서 루트 3이 되는 거죠. 그죠? 그때 이 각도가 몇 도냐고 보니까 60도더란 말이죠. 그럼 탄젠트 60도는 루트 3이라는 것은 이 삼각형의 크기와 무관하게 언제나 적용되는 법칙이죠. 항상 일정한 값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constant, 일정한 값, constant value라고 얘기를 합니다. 루트 3을 계산기로 두드려보면 이러한 1.7321 이런 값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것과 이것과 이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자, 연습 문제를 볼까요? BC가 3이고 4고 5다. 그러니까 3, 4, 5인 이러한 라이트 트라이앵글이란 말이죠. 탄젠트 A를 구해라 그러면 4분의 3이 될 거고 탄젠트 B를 구하라 그러면 3분의 4가 되죠.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들은 이 A 이 각도의 크기, 그러니까 이 탄젠트 값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국은 이 각 A의 크기와 각 B의 크기잖아요. 앵글 A와 앵글 B. 따라서 앵글이 몇 도일 때 탄젠트 값은 얼마인가가 상수로 정해져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앵글 A가 30도일 때 그때 이 탄젠트 값은 일정한 거예요. 그 삼각형이 크든 적든. 그죠? 자,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